안녕하세요, 연아지입니다. 먼저번에 영상을 찍은 게 다 날아가 버려서 그 스펙업을 굉장히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새벽에 그 열심히 찍었는데 끝나보니까 녹화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기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영상에 담겨있지 않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야겠어요. 우선 스토리 진행은 더 캐슬까지 진행이 나아갔거든요. 여기까지. 이 다음부터는 지금 서브 퀘스트 진행 중인데, 우선 쏘모빌하고 오염된 물 이 두 개를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이 지역도 아예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깜짝이야. 게이트 미안하다. 스팀팩이 없어. 왔다. 이거 안 되겠네. 먼 거리에서 다 때려잡아야겠다냐. 와, 이 몸에 기스가 밖에 안 나잖아. 앞이 전설적인 애가 야 술탄. 케이트 가자. 알지. 누가 몰라. 이거 더러운 물로 요리할 수 있으니까 더러운 물 꼭 챙겨가 주세요.
맑은 물로는 안 되니까 깨끗한 물로는, 아니 정제된 물로 한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다 잡았나? 금속 갑옷 헬멧. 오, 역시. 알은 함부로 건드면 안 돼. 아까 뭐 날아간디. 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와, 어려운데 통과했다. 와, 스팅이.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와, 나 범생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스팅잉도 고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파밍을 해주세요. 아, 여긴 정말 최악이다. 최악 진짜. 아, 오 나이스.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제 더 파밍 안 해야겠다. 이 무기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 오, 공중 화장실. 아이. 나라에도 저 상황 때 도망칠 땐 돈을 챙길 것 같아. 어, 여기 레이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아픈 놈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잘 된 총 앞에서 아, 역시 남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 힘들어. 아, 이거 페인트도 페이 받을 때 좋은데 챙기지 않을게요. 이번에 무게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데서 혼자 생활하는 용병이면 대단한 놈이네. 아,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참. 안녕? 안녕, 얘들아. Hi there. I saw a death call once. It was far away, but I saw it. 아, 총. Hey, pal. We ain't got any handouts if that's what you want. 이 꼬맹이들은 항상 다 똑같아. We could really use your help. 아, 도와드려야죠. 혼자서 두 자녀를. What do you need? We've got a nest of some nasty bugs just around the corner. If we don't get cleaned out soon, we're gonna have a real problem. Now, what's really too bad is it'd be a nice spot for a new settlement. In fact, I know some folks that'd love to set up there if it was safe. 아, 이 퀘스트는 처음 받아봐요. 이미 있었던 건가?
이 강가에 문제가 항상 벌레들이에요, 벌레들. 태핑턴 보트 창고에 작업장을 확보하세요. 먹을 거 있냐? 아, 이런 거 안 가져가요.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물이 다. 퍽이 없으니까 뭐. 어디 보자. 어? 와,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 아, 여기로 이사를 하려나 보네. 도와드려야죠. 역시 인간형들은 여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당장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퀘스트가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 설마 여기 그 방사능 존 거기 아닌가? 무게가? 널널하네. 처음에 슈퍼 뮤턴트 때려잡은 데네요. 정리하길 잘했다. 아, 이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가봅시다. 아, 다리가 없어. 아, 여기구나. 야. 일단 얘부터 잡고. 나이스. 케이트 아주 좋았어. 이게 퀘스트가 있었구나. 아, 이거 갓 부화한 애들이라 쉽네요. 다행히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데, 아, 떨어졌어. 우선 퀘스트 더 하죠.
위험한 데서 살라고 그래. 저 잠깐만 하고요. 아, 좋아요. 탁상 선풍기. 선풍기한테 나사를 얻을 수 있어서 항상 선풍기를 먹어주세요. That's it. 길에 가다 팔아야겠다. 하이 하이. 엇. 마가렛.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러쉘이 떠난 지 이제 하루가 넘어가는데 누군가 은하 끄트머리 하수도 안에 약물을 숨겨놓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불쌍해. 그러니까 뭐 그 실상은 찾으러 가기 전에 모기들한테 죽임을 당했네요. 아이고, 그 약물들은 제가 찾아가도록 하죠. 불암이나 나 더 살라 했다는 거 이렇게 짠하지.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내 것이 되었군. 우선 이 아이들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줍시다. 이런거나 애들 다치니까 치워버리고. 솔직히 울타리도 필요있지도 않아요. 이거 방어가 아니라 방해 만들 뿐이지. 자, 이런거 이걸 제거하는 이유는 뭐 렉 이런 것도 있지만 크기를 좀 더 늘리려고. 실제로 조금씩 지워지거든요. 줄어들거든요. 다 없애버립시다. 자, 옆에 물도 있고. 아, 사실 좋긴 하네. 여기 이사 오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지워지네. 안 좋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깔개 같은 거는 먼지만 유발하니까 쓰여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데 있으면 애들이 또 이런 데 자기 때문에 없애버리고요. 가족들이 오손도손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두고. 결론은 요곳에 사람이 살았으면 어떻게 올라오. 화장실. 자, 여기 라이터 있네. 라이터. 기러기 아버지들 보면은, 기러기 아버지라나 육아하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 특히 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잘 해드려야 돼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야 좀 그러네.
이곳은 정착지 주민들 모으는 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해야 되나? 네. 가정이 있어서 이게 걔 주고 얘 저기 없애버리고 쓰지도 않을 거니까. 오, 덩굴박. 자, 그 다음에 전력이 지금 0이잖아요 전기를 하나 깔아줍시다. 솔직히 이런 건 좀 그렇고 중형 발전기? 이 하나면 충분하겠다. 근데 은근히 먼지가 많이 날아다녀서 어디다 설치해야 좀 안전할까? 소리도 좀 수력 발전기가 없어서 아쉽다. 뭐야, 순간 깜짝 놀랐네. 먼지를 날릴 수 있는데다가 얘가 좋겠네요. 여기다가 그냥 매연 날라온가 봐. 아, 이 좋은 게 아닌데 이거. 이것도 없애버립시다. 바구니 써야 되고. 간단하게 전기 들어오게만 해놓을 거니까. 아휴, 은근히 설치하기 어렵네 여기. 이쯤이 좋겠네. 아까 여기도 달아놓지 않았나? 으아, 설치가 어렵네. 아휴, 됐어. 그냥 안 해. 물 보면 벌레들 쏠리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 바에는 못 살죠.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구도를 갖게 건물을 설계해야겠네요. 밤에 불도 못 켜는 곳에서 애들 못 키우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이쪽에다가 달아주면은 좀 조금 그
밤에 밝긴 하겠지만. 아하, 문도 이거 개파이네. 여기는 사실상 어쩌다 한번 쓰는 공간이 되어있네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좋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주 예쁜 건 바라지 않고. 컴퓨터 하려면 또 눈이 좋아야 되지. 전기를 다 통하게 한번 합시다. 요쯤이 좋겠네. 훨씬 낫죠? 여기는 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전기가 모자라네. 아, 상관없어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까. 아주 좋아요. 불 들어오는데? 아, 전기가 너무 멀리까지 못 가는구나. 이럴 때는 발전기를 두 개 지어서 힘을 세게 하는 방법이랑, 발전기를 센 거 하나 다는 게 있죠. 핵 발전기를 지어 주가 그냥. 그래요. 하나 이 없애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창문을 가리면 안 되겠지. 물가 쪽에 있으면 또 방어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목재를 써서 아 담장 사실 이거 담장도 진짜 맘먹고 하면 진짜 이쁘게 꾸밀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하나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거니까 적당히 꾸밀 겁니다. 연결이 안 되잖아. 이런 젠장.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긴 좀 안 좋은데 일단 대충 합시다. 이게 뭐야 이거. 나 순간 놀랐네. 이러면 그 NPC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줍시다. 넓은 게 없네. 아이씨. 이렇게 안 해주면 NPC들이 바보가 돼요. 지면과 이어지지 않아서 애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방어가 지금 현재 0이죠. 좋은 거 달아놓으면 관리할 수 있냐, 너? 한번 해보죠. 믿고. 여기가 좋겠구만. 보이지 않게. 사실 전등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위험인데 멋있게 합시다. 그냥 멋있게. 그리고 너무 이것만 꾸미면 좀 그러니까 기관총을 갑시다.
아, 이거 위에서 공격했을 때 좀 약하겠는데. 가려야겠다. 네네, 정착지 모집을 해놔야겠다. 이거 너무 방어가 너무 취약하네. 지금 전기도 다 안 통하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아유, 구조가 너무 어려워, 여기. 전기 깔아주고요. 뭐, 그러고 보니까. 아, 바로 부러지냐. 아, 뭐야, 이거. 왜. 지뢰가 설치돼 있어. 금시계? 이거 갖다 팔아서 네 돈 해라. 어. 아, 돈 있네. 그대로 둡시다. 자꾸 초점이 시점이 아래로 들어가지고. 이건 뭐 이 정도면 되고. 좋아. 예상외로 시간을 좀 오래 썼네요. 물? 옆에 있으니까.
됐어. 끝났어, 끝났어. 여기서 시간을 오래 쓸 줄은 몰랐네. 잠시만. 뭘 더 할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정착지. 이 그 칙칙한 하우스가 그나마 좀 살만한 데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낮긴 한데. 와, 이제 퀘스트 완료를 하러 가죠. 처음 그 저런 하우징 그 건물 배치를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과감하게 치트 써서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을 수 있네. 누구한테나 결국은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만큼 재미도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딱 필요한 것만. You're back. Any luck clearing out that trouble spot? I cleared that place out for you. 사실 여기도 살긴 좋은데 너무 위험해. 비 다 들어오고. We've decided to support the Minutemen. We've got to help each other if we want things to get better. Ah, 근데 어 뭐야? 너 이사 안 해? 여기서 살아? 아, 골때리네. 괜히 열심히 꾸며줬잖아. 애들 갈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줬구만. 솔직히 저는 어둡고 칙칙한 데 있으면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아까 그래서 좀 열심히 했던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까 그 물약이나 갈무리 하러 갑시다. 태핑턴? 센트리봇은 안 만드는 게 나아요. 하나씩 만들어서 정착지에 보내도 되는데 너무 문제투성이라. 어, 왔네. 자, 아, 구울이잖아. 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 에이, 사람들 살기 좋겠네. 자, 갑시다 이제.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바로 있죠. 꼴 보기 싫은 놈. 나이스. 와. 어, 잠깐만. 미쳤네. 치트가 써져 있었어요. 머리. 머리. 다른 거 없나? 야, 파밍 제대로 안 해요. 에너지 관련한 총은 그냥 무조건 하나로만 쓸 생각이에요. 쓴 기름. 오우, 방사능. 모기만 없으면. 와. 하나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수 처리를 하던 곳일 것 같은데. 뭐 좋아요. 약물 어딨어? 약물이 없네. 갑부한 애들밖에 없어서 나가자. 허무하게 끝났네. 총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네. 예전에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좀 고생했었던 기억이. 자, 이번에는 물 정화하는 퀘스트 하러 가야지. 아, 스팀팩이 너무 없네. 혈액팩 하나 먹어주고. 무게 한번 보고. 안 되겠네. 생추어리 한번 갑시다. 칼라? 오케이. 기다려봐. 여기서 스팅인 고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만들고. 이거 보죠. 이 고기를 다 만들 수 있죠. 30분 동안 AP 플러스 10. 마이얼러갈 오믈렛. 전투 사냥개 고기. 더러운 물을 2에서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러운 물 3개는 정제된 물 하나 바꿀 수 있고. 스팅이. 스팅이 은근히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프. 안 되고. 안 되고. 보이죠? 더러운 물 3개. 자. 후회하지 않게 저장하고. Carla. Hey there. Trading? 거래합시다. 이런데 상인이 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을에 뭐 상인 하나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냉동 수류탄 좋은 거긴 한데 쓰지 않으니까 팔도록 하죠. 병뚜껑 치료. 이건 내가 쓰도록 하죠. 아, 지뢰가 너무 많네.
하나씩 팔고. 플라즈마 수류탄 좋은 거니까 전투산탄 총 팔고. 와 벌써 128캡. 아이 병뚜껑 갖다 팔자냐. 자 이게 아마 얘가 돈이 안 될 거예요. 요 일단 같이 12캡 얼추 60캡 9마이얼로 잘 안 먹으니까 팔고. 구운 거 12캡 또 팔고. 뇌버섯은 화학약품 만들 때 쓰니까 몇 개 모아놔서 넣어놓죠. 귀찮지만. 와 뮤턴트 사냥개고기 방사능을 50을 까주잖아. 내가 먹고. 근데 가치가 너무 낮네. 마이얼럭 알 오믈렛 9캡 팔고요. 먹을 생각 아예 없었어요 원래. 야오가이 갈비. 아 이거 개좋다. 가면 안되겠다 이거. 데스클로 스테이크. 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가 40캡 정도니까 데스클로 고기는 꼭 파밍하세요. 마이얼럭 여왕이 제일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스팅잉 살코기 40캡 먹고 싶지 않아요. 팔고. 영양 주고. 맞아. 아 이거 독이거든요 이거. 가치가 없네요. 팔죠. 저거 독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다 판 것 같은데. 펄스 지뢰까지 처리합시다. 야 2000캡. 아니다 아니다. 거래 마치면 칼라는 보통 떠나는데 안 가네. 뭐가 필요하냐고? 장군님한테 지금. And cleared the way for a new settlement in the process. That's fantastic news. We're gonna take back the whole commonwealth. Oh, where are you going? I'll let you know if I hear of any settlements that need our help. In the meantime, make sure to offer help to anyone that needs it. That can only help our cause. 가비야, 아, 너도 일을 하나 하자 그냥. 아, 가비가 이걸 해야겠다. 아 근데 가비는 중간에 게스트나 동료 데려가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뺍시다. 자 작동산인 없고. 아까 4회전 회전축을 득템을 했어요. 영상을 찍기 전에 득템한건데. 어? 아니야 이거를. 아 이거 안돼. 큰일났다. 귀찮아졌다. 됐다. 이거를 4회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주사 먹었거든요. 이거 원래 제가 지금 아 이 과학 하나 찍었지. 되네. 아 그 전에 안됐거든요. 근데 뭐 재료 틀 거 없이 4회전 축전기 먹었으니까 부품을 이거 없는 거면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 장착이라 뜨죠? 과학 2 찍어야 되네. 여기다 해주고. 아우 좋아요. 아 접착제가 없어서 못 만들잖아.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이 당분간 접착제 파밍 해야겠다. 어디 보자. 오 좋아요. 자
볼트 98? 95?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 오염된 물부터 하죠. 이건 쉬운 거니까. 발견이 안 돼 있다고? 참. 이게 중요한 데는 발견이 안 됐으면 찾아놔야지. 도그미스 너무 불쌍해서 안 데리고 다녀야 돼요. 떠나봅시다. 아, 지구력 투자를 아예 안 한. 방사능도 어차피 좀 깔 겸 한번 파밍합시다. 나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총알도 아까워. 덤벼. 어딨어? 뒤로 갔네. 전설. 어휴, 괜찮다. 팔아야지. 자, 여기는 좀 아까워할 거 없이 어차피 평소에 잘 안 쓰는 거니까 방사능 저항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기. 조금 더 아래. 지금 원자의 자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DLC랑 관련이 돼 있는 거라. 미친놈들 이야기야. 미친놈들 이야기. 아, 이거 안 뚫렸다. 좀만 기다려볼까요, 한번? 다시 오. 아이, 뭐야. 엘리. 이거 아니고. 오케이. 한번 볼까요? 원자님을 경배해라. 원자님의 성소를 발견했다. 방사능으로 씻겨 주었다. 원자님에게 영광을. 이 미친놈들이죠, 이거. 이 방사능이 원자님이라고 믿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미쳐가는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전열기가 뭘 주더라? 재료 필요한가? 잠마. 여기네. 나이스. 떠납시다. 다 먹었어요. 이제 여기서 그 아까 그 개고기를 먹도록 하죠. 아우, 좋아요. 스팀팩보다 좋아요. 회복량은. 스팀팩 퍽 찍어야 되나? 아유. 자, 여기는 로봇관리 정착지라는 독특한 점이 있죠.
하이 화이트. That's pretty ingenious. I bet you can work around the clock. Well, at least you know they won't be slacking off on you. Of course, darling. Our unique hierarchy allows for constant operation. You see, there are two kinds of robots here. The worker drones carry out labor and maintenance. We supervisors, that is myself, green and brown, possess sophisticated cognition processors. We are capable of complex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a testament to the genius of our creator, Dr. Edward Gray. What became of Dr. Gray? Like so many others, he died in the war. It was a terrible loss. 알았어.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our creator's great passions, rivaled only by his love of television. Perhaps you've noticed that I possess a rather singular personality, as do the other supervisors. That's putting it mildly. Well, it's definitely unique. Sort of hard to miss.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darling. After all, the last thing any woman wants to be is ordinary. A few other things you should know. Talk to Green. White, Green. If it's caps you require, Brown might have a... 그린한테서 재밌는 거 하나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I'm with the Minutemen. Did you need help with something? Why, yes. That's what I was getting at, dear. The water. It's simply ghastly. Pressure is down. Radiation is up. Why, it's practically toxic. Just think what it must be doing to my skin. This will never do. If you Minutemen can lend us a hand, I'll be eternally grateful. 도와드릴게요. Marvelous, simply marvelous. Most of our water comes from the old Western plant south of here. 이거 재밌어요. 이 퀘스트가 쉽고 사실상 파밍 퀘스트예요. 초반 지금 좀 나중에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If you can get it working again, I'm sure I can come up with something for you. 오케이. 그 다음 그린을 만나봅시다. 상품 확인하러. 이 개자식아. Supervisor Green. It's a brand new car. Wow. Now, if you've already got the latest in sleek, stylish, atomic-powered automation, you can also take your winnings to the form of a cash prize. How does 100 cap sound? 매력 1로 한번 조져봅시다. I've got an idea. Let's make a deal. Oh, I'm sorry, but you've pushed your luck just well. 100개 공짜로 먹는 게 어디야? 자, 한번 떠나봅시다. 사실 이곳은 한번 온 적이 있죠. 아마 바깥은 정리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어도 쉬운데. 정리되어 있죠. 원래 이곳에 슈퍼 뮤턴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야 아직 있어? 어딨어? 어이 저 있잖아.
아까 뭐가 보였었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나이스. 웨스턴 정수시설. 오, 누카콜라. 무게를 비우고 왔기 때문에 파밍을 한번 원없이 해봅시다. Seems awfully quiet around here. 그렇지. 누가 이런 데 있겠니? 모자랐던 스팀팩도 하나씩 챙겨가고요. 소화기까지는 좀 안 가져가고. 이곳은 소총 관련해서 단발식 소총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나이스. 빨리 잡지 왜 이렇게. 카메라만 바꿔가면서. 아무래도 컴퓨터는 볼게 없네 이제. 나이스. 연료는 무게를 먹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 챙깁시다. 많아 보여도 얼마 쓰지도 못하고. 아, 저기 가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밖에 물 빠져나가죠. 2회전만 시키고 3회전 됐네. 88% 충분히 따고. 말뚝을 다리로. 오, 테라스용 가구. 한번 해봐야겠다. 시설과 단말기 필요 없고. 아, 이쪽이구나.
현미경 챙겨갈 게 안 되네. 두고 갑시다. 아이, 다 좋은데 핵 융합 전지를 못 가져간다는 게 좀. 자, 이 앞에 있네요. 방금 아까 불 내린 곳이고요. 저기는 갈 필요 없고 고기만 깨해서 여기로 갑시다. 물이 아직 다 안 나갔죠. 딱 어딘가에 포탑이 있을 총알 아깝다. 총알 핫 나이스. 중에 쓰레기 아니야. 4번 테이프. 꾸덕꾸덕대. 물 내려버려. 어딨어? 뭘 먹었다고 뿌야 이렇게 없어. 아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긴 했지. 그 다음에 무게를 더 들려면 힘 항상 퍼프아웃. 이런 비켜봐. 쉽죠? 사실 여긴 처음에 와도 클리어가 어렵지 않게 되니까 맵이 굉장히 총속이 쉬운 구조여서. 아, 갑자기 전설이 나오네. 어, 잠깐만. 치명타가 두 배의 피해를 입히고. 와. 와. 개 이득이다, 개 이득. 메스 안 먹고. 아, 별수 없이 물 밟아야 되네. 한번 가봅시다. 깡통.
방향 전수총. 한번 들어볼까요? 대용량 전투소총. 오, 괜찮은데. 45구경 사용하네. 45구경 사용하는 게 또 뭐이지? 아하.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하죠. 무거워. 3 오버했네. 알 버려야겠다. 알 마이 얼럭이니까 기억엔 티엄비 리얼 미움. 어이 먹지 말고 버려. 아이템 돼가지고 씨 떠납시다. 굉장히 깊숙하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좋아요. 이제 도착하면 약발 떨어지겠다. 아, 야,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아, 사실 이건 파밍이기 때문에. 안녕. 아, 무게 2 오버 했잖아. 이럴 때는 먹어줍시다. 다 먹어야지. 뇌부터 또 먹어볼까 뭐? 아니야. 다람은 먹지 않을 거야. 이거 먹어주고. 또 뭐 먹었지? 옥수수. 그 다음에 있던 것 같은데. 아, 덩굴박. 아, 좋아요. 비가 오게 생겼다. 떠납시다, 여기. 방사능 비 맞기는 싫으니까 여기도 좀 꾸며주고 싶은데 그거는 영상 외쪽에 제가 해야 할 부분이니까 빼주고. 아이템 정리. 으악, 무거워. 게이트한테 들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다 대부분 제가 직접 나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로봇이라든가 동료를 데리고 다니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고 다니니까 꼭 다 넣어주세요. 저는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귀찮아서 안 하지만. 자, 업그레이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확인하고 영상 맞추도록 하죠.
연사 총기강 1까지 하니까 아 알루미늄이 없어. 이 재료 파밍을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이걸 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전설 무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설 무기 아니 별무기라 하죠. 별무기 파이프 총도 지금 좋은 거 하나 먹었고 행운의 사냥용 소총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소총은 특히 이런 소총은 치명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저격총으로 쓸까? 저격총으로 써야겠다. 소총용으로 쓰긴 좀 총알이 너무 비싸니까 저격총으로 개조를 해서 이걸 쓰도록 하죠. 근데 이게 재료가 없어서 아마 좀 그러네요. 이것들의 개조를 마친 다음에 영상을 시작하는 걸로 다음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다한 퀘스트 너무 많네. 이 파이퍼 만나는 이런 퀘스트는 영상을 찍지 않고 제가 마무리하고 아마리 박사 만나는 것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